3대2 풀스코어 이런 거 없었거든요. 거의 한쪽이 일방적으로 폈기 때문에 장현우는 분위기를 다시 좀 가져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트 김도우와 장현우 선수 데드윙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동점을 위한 그런 경기력이 필요한 장현우와 2대0으로 앞서기 위한 김도우 선수에 이어지는 2세트 데드윙 함께 만나시죠.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도우 선수의 진영 7시 파란색 프로토스. 자, 1등으로 먼저 출발하고 있는 김도우 선수였고요. 이어서 장현우 선수입니다. 자, 언급하신 멋진 대토스전의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무너질 때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수비에서 뭔가 그랬다기보다는 네. 뭔가 좀 갈린 느낌으로 평가 지금 끝이 났었는데요. 빌드의 과감함에서 좀 갈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조금 더 안정적인 판단을 할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모선핵 하나만 뽑고 그 다음에 관문 병력을 전혀 뽑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 관문에서 예언자 하나 푹 찔러넣고 그 다음에 앞마당에 상대가 예언자에 대해서 수비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앞마당을 먹어버리고 수비 한 번을 해내니까 네. 확실히 김도우 선수가 앞서는 성큼 앞서가는 이런 식의 빌드 운영을 가지고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죠. 김도우 선수의 본진의 그 12시 방향이 누군가의 손바닥에서 가려진 듯한 느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그 정보를 얻지 못하면서 이제 장현우 선수가 1세트를 내줬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같은 출발을 하고 있는 양 선수가 되겠는데 자, 정찰에 대한 생각들 일단 꼭꼭 참은 채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자, 이 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우주 관문류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틈틈이 몰래 건물들이잖아요. 상호 내를 몰래 치는다든지 완전 다른 스타팅 포인트 그런 네. 빌드도 좀 많이 나와서 어느 선수가 먼저 칼을 빼드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수정탑을 본진을 일단 장현우는 박았는데 참습니다. 지금 김도우는 네. 아직 안 박았죠. 그리고 일단 인공지어서 찍었고요. 조금 더 이제 인공기어소가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최적화를 하는 것 같아요. 가스가 한 24 정도 앞서고 있는데 저게 나중에 굉장히 좀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김도우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네, 차이가 더 나죠. 40까지. 네, 장현우가 약간 일꾼 숫자 빠르다는 그런 것들의 것을 얻어냈을 뿐 숫자 보급 빠집니다. 네, 서로 봤습니다. 네, 이 차이가 우주 관문을 바로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로 모선핵을 안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빌드. 이번에는 상대편의 위치를 별로 생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일단 더 가까운 쪽으로 우주관문을 했습니다. 반면 장현우 선수는 첫 경기와 마찬가지로 투관문 출발인데 네. 다행인 건 상대방의 우주관문을 이번 경기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세트하고 빌드는 같은데 정보를 좀 먹은 채 네. 장현우가 출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모든 것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제는 차근차근 장현우 선수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도 김도우 선수가 예언자 이후에 빠른 연결체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네. 알 거예요. 장현우 선수를 상대하는 방법을. 똑같은 빌드를 만날 확률이 높을 건데 그 이후에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불사조. 자, 이번엔 약간 정면에 관련된 승부, 정면 승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모선핵은 이미 뽑아놨고 한 번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일꾼이라도 하나 사냥하겠다는 모습 이런 모선에 보고 아래쪽으로 뺍니다. 네. 아, 도치 싸움. 지어진 건물, 보여준 건물 자체는 똑같은데 경기 운영하는 방식은 좀 다르거든요. 네. 불사조만 네. 생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태클을 또 올렸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그 빌드에 대해서 우주받는 빌드에 대한 상대 대처가 나올 것을 좀 이용을 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김도우 선수가. 네. 자, 이런 정보를 이제 얻겠죠? 전멸까지 이제 눌러줬다는 것을 체크를 했고요. 불사조. 네, 이거 장현우 선수의 움직임도 좋았던 것이 네. 우주 관문이 발각당했기 때문에 예언자를 찍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투관문을 올렸지만 일단 황혼회를 먼저 탄 것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반대편에 있는 김도우 이게 네. 갈렸다는 것을 대신에 지금 불멸자를 선택하면서 좀 줄여나가려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우주 관문도 보여줬겠다. 상대방의 의도 자체도 관문이 많이 올라가고 황혼회에도 올라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빠른 멀티를 하는 것을 회방 놓으려고 할 거다 혹은 본진 한쪽을 파고들려고 할 거다라는 것을 김도우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멸자를 찍고 그 다음에 불사조는 나가는 거죠.
자, 수치 자체 장현우 선수 역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추적자의 많은 자원들을 초반에 투여했기 때문에 전멸까지 탄 이후의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모선액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김도우 선수가 불사도 3개나 누를 수 있었던 거고 네. 테크도 되게 다양하게 잘 타놨잖아요. 네. 네, 근데 모선액이 없다라는 그 불안감들을 항상 지니고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옵션이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전멸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술 포인트를 한번 사용하면서 뒤쪽으로 네, 불사조가 계속 아른아른 거려야 상대방이 관문을 가지고 자신에게 압박 오는 타이밍이 좀 늦어집니다. 네. 네. 예, 그러는 와중에 불멸자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해서 상대방의 수입 영역을 막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에 멀티를 해야 되는 김도우 선수의 상황이라 지금은 불사조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전멸 끝이 난 상황에서 파수기 들여나갑니다. 장현우 불사조는 일꾼도 잡아줘야 되고 와서 수비도 해야 되고 네. 네, 모선액이 없으니까 불사조가 진짜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이 불사조 3기에 투여된 자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마음껏 활개치기는 또 어려운 또 지켜야 되는 그런 병력이 됐습니다. 네, 가스를 하나 안 캐고 있다라는 그런 네. 실수죠. 하나 잡혔는데 그 다음에 안 넣었나 봐요. 역시 아직까지 멈춰 있습니다. 계속 차이가 조금 더 나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근데 장현우 선수가 조금 판단을 의아하게 하네요. 멀티를 빨리 할 거라면 일찍 지어야 되고 네. 아니면 다 데려가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멀티 타이밍이나 테크 이런 것들이 박자가 맞진 않습니다. 매끄럽진 않아요. 예, 판단을 하는 와중에 불사조 3기를 보고 어쨌든 병력을 바깥쪽으로 그래도 나는 공격 갈 거야 하고 공격 가게 되면은 불사조의 본진이 털리니까 일꾼이 털리니까 판단을 좀 내리는데 조금 주저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공격도 아니고 지금 멀티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빌드상에서 어쨌든 운영상에서 볼 수 있는 이점이 하나도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서 불멸자가 3개에 이어서 4개째까지 찍어놨습니다. 김도우 네, 그리고 추적자를 좀 과하게 찍은 감이 없지 않고 네. 나중에 하면 불멸자는 또 쓸모가 있는데 추적자는 견제 용도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견제를 가자니 이제 틈도 없습니다. 아, 지금 내려오는데요. 네, 본진에서 병력을 일부 빼놓고도 지금 환상 불사조에도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는 없죠. 상대가 처음부터 불사조 세 개를 썼기 때문에 네. 예. 견제 병력을 견제... 자, 이거 아! 하나! 네, 이런 거 좋아요. 일단 하나 잡고 뒤쪽으로 뺐습니다. 네, 본진을 비워도 될 만큼의 추적자를 생산을 해놓고 들어와서 불사조 하나를 끊었는데 예, 그래도 더 해야 됩니다. 이 추적자가요. 네. 뭔가 이제 안마랑 확장 자체가 좀 느리기 때문에 자, 지금 기동력이거든요. 앞서는 것은 기동력. 그렇죠. 자, 일꾼 한두 개 솎아주고 추적자를 많이 뽑았으면 제 몫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빠르게 뺐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갔다가 불사조에 더 들려서 그렇죠. 네, 최대한 추적자 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겠고요. 자, 일꾼 김도우 선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8기가량 김도우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앞마당 활성화가 조금 더 빨랐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서 공격 진영도 숫자가 더 많고 물론 저것이 이제 불사조가 이제 껴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구성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고 고기름이 약간 빠른 현재 김도우입니다. 네. 이번에 한번 올라갈 때 원래 엇박자로 상대방의 본진을 난입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 관측선에 의해서 자신의 관측선이 잡히다 보니까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네. 불사조가 그리고 이제 공중으로 다니면서 그 안 보이는 시야 쪽에 커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적자로 뭔가 빈틈을 노리다가 오히려 이제 들리거나 불멸자에게 맞아 죽는 상황이 나올까봐 추적자를 뒤쪽으로 완전히 빼버렸죠. 예, 이렇게 되면 김도우 선수는 아무런 위협 없이 지금 테크가 빠르다라는 측면을 아까 첫 번째 경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서 열광선 사거리까지 준비를 하면서 거신도 먼저 찍어놨고 병력 구성에서 지금 장현웅의 그 기동력이 살 수 있는 시간대가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의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어디까지나 거신 체제는 불멸자가 거신을 때렸을 때 금방 녹아버리는 그런 게 병력이라 자, 거신을 모아주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판단이긴 하겠지만 나중에 저 불멸자를 어떤 식으로 상대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자신이 먼저 뽑은 거는 추적자인데 추적자로 이득 본 건 아무것도 없고 상대는 불멸자로 수비를 하려고 애초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불멸자는 나중에 거신 때려잡거나 혹은 지금 상대가 많이 뽑아놓은 추적자 때려잡는데 활용을 하면 되니까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반면에 상대편에게는 지금 불멸자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장현우는 별로 갖춰놓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네, 테크 따라가기 바빠요. 아까 첫 번째 네. 경기처럼 네, 또 따라가야 돼요. 네, 또 따라가야 되고 멀티도 또 따라가야 되고 네. 계속 그 출발이 똑같은데 계속 뒤처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데요. 따라가는 와중에도
추가적인 상대방이 데미지를 입히기 위한 움직임이죠. 분관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계속 제공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네. 분관기도 못 날리고요. 거기다가 환상 정찰은 상대방이 더 잘해요. 자 결국 기사단 기록 보관송 약간 빠른 그 이점 지금 공이업 약간 빠른 이점을 살려야 되는 창현우인데요. 약간 김동우 선수의 한짝에 좀 놀아나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요. 창현우 선수가 아 일단 불사조 또다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뒤쪽으로 뺍니다. 3대 신호소. 네, 거시 놀리는 거 보고 바로 폭풍함을 간다라는 건데 요건 이제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보를 들키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화수기가 많이 없잖아요. 두기긴 한데 중간에 자신의 불사조로 커트를 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저 3대 신호소가 최대한 늦게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3대 신호소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상대편 장악하겠다. 근데 그것이 뜨면은 지금 구성도 별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김도훈은 그래서 예언자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네. 상대편의 움직임을 체크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자 화이조 3대 신호! 아직 못 내려왔죠! 신호! 여기서 못 내려왔고 일단 거신만 보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네 이거를 끊을 수가 있을 자신감이에요. 김도훈은 끊었죠! 아. 네 이런 확신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 저기가 안 보이네요. 네, 아. 또 보냅니다. 이거 봐야죠. 예, 누군가의 손으로 가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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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조에 의한 정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을 만한 확실한 정보 차단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건 파고들 것 같네요. 이거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건 봐야죠. 이건 봤어요. 자, 봤죠. 이제 봤습니다. 자, 이제 봤다면 대비가 돼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요. 아, 네. 네. 근데 거신이 욕 상대보다 적고 상대방은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처가 다 되어 있어요. 바리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폭풍왕 이미 나왔습니다. 네. 아, 구성의 측면에서 장현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는데요. 네. 네. 태클을 비슷하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쯤 다른 태클을 지금 선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가 느릴 수밖에는 없죠. 결국은 관문을 더 늘려나가는 선택 장현우. 네. 진짜 따라가고 싶어도 그냥 다리 길이의 차이 때문에 네. 같은 한 발짝인데 상대방은 저 멀리 가 있어요. 네. 종종 걸음의 느낌에 지금 장현우 선수 큰 한 발을 내딛고 있는 김도우 폭풍함 벌써 4개 확보됐습니다. 아 이거 중장거리 공격에서 다 앞설 수밖에 없는 리치 차이가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신을 줄이고 불멸자로 바꾸는 건데 이걸로 결국에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저 폭풍함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위치 차이가 나거든요. 줄일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일찍 발견하고 조금 더 이제 빠른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큰, 가장 좋은 해법인데 네. 네, 타이밍 자체를 좀 잡을 수 없었던 게 워낙 정보 차단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결국 이 암흑성소로 이제 변수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전환하고 있는 장현우 선수인데 변수가 될까요? 일단 물론 관측선은 한 개입니다만 네, 예언자는 또 있어요. 네. 와, 예언자가 좀 있는 상황이라 아, 또 늘어났고 예언자 같이 이동합니다. 저 체제를 장현우가 상대를 하려면 상대보다 두 배, 세 배 많은 관문의 회전력으로 상대를 하든지 네. 우주 관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관문 차이도 오히려 인도가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인구수 점점 지금 차오르고 있으니까 병력 어느 정도 모였겠다 나가잖아요. 상대가 확장하면서 관문 엄청나게 늘려서 회전력으로 상대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나가잖아요. 타이밍을 병력만 순수 27기 인구수 27 차이납니다. 이거 하나 뜨면 싸워야 되나요? 싸우기들 공중에 녹는데 네. 폭풍함을 상대할 병력이 없습니다. 네. 집정관도 거신에 놓고요. 네. 그리고 미리 뽑아놨던 불멸자가 추적자를 녹이고요. 아 그리고 지형을 활용할 수 있을 지역까지 네. 전진하는 그 상대편 병력을 막을 수도 없고요. 자 게시 뿌려놨으니까 바로바로 거신 잡을 수 있죠. 네. 자 다시 한번 예언자를 이동하면서 이것만 보면 되죠. 앞전멸 일단 끊었고 하지만 여기서 김도우의 관측선이 하나라는 그 변수가 어디까지 힘을 줄 수 있을지 네, 믿을 건 암흑기사입니다. 근데 관측선 왔고요. 암흑기사가 이 와중에 상대방의 본질을 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멀어요 또 네. 전진 수정탑도 여기 있나요? 자, 마지막 암흑기사의 변수 언덕 위로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피할 데도 없거든요. 양쪽에서 네. 양쪽에서 일단 관측선을 잡자는 거. 자, 잡자는 건 저거는 장현우 건데요. 네. 네. 자, 안 보이죠? 싫어요. 여기 밑에 있어요. 아래. 자, 관측선이 밑에 있어요. 그 전에 밀려요. 아, 방금 차이가 너무 납니다. 아, 저 관측선 아래쪽으로 빠져 있는데. 네, 그 전에 밀리겠습니다. 이거 안 보여도 상관이 없네요. 네. 아, 내려오자마자 그대 쓸려 나갑니다. 불멸자는 아직까지 살아 있는데 수정자는 죽었잖아요. 칠. 김도우 2대0. 아,
진짜 다채롭게 장현우 선수를 요리할 줄 아네요. 네. 네, 뭔가 이제 김도우 선수가 한짝에서 장현우 선수를 한 몇 발짝 앞서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테마 3대0이라는 오늘의 테마대로 김도우가 지금까지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 장현우 이 세트에서도 지금 안 풀리죠? 네, 너무 생각이 많고요. 오히려 좀 단순하게 하는 게 장현우에게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상대방의 운영보다 자신의 운영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초반 빌드에서 격차가 나버리게 되면은 김도우가 지고 싶어도 지지 않는 그런 사이즈가 나옵니다. 우주관문을 못 보고 1세트가 끝났을 때는 미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번 세트는 우주관문 보고 나머지 정보도 많이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2세트를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밀리는 느낌 많이 받겠죠? 예, 우주관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언자의 발목이 잡혀서 자신의 타이밍을 잃어버렸던 게 첫 번째 경기라면은 이번에는 우주관문을 봤는데 다른 경기 운영을 하니까 장현우 선수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따라가는 신용만 하다가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히 김도우의 심리전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장현우 선수의 현재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흔들리고 있을 때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김도우의 이 여유성에는 지금 3대0을 미리 만끽하는 듯한 그런 여유조차 느껴집니다. 자, 이제 그 세 번 세트 세종과학 퀴즈입니다. 장현우와 김도우의 경기 과연 이대로 끝이 날지 오늘의